잠시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땅콩이랍니다. 와, 땅콩 엄청도 잘 됐네요. 요거는 땅콩이고요. 땅콩도 매까마를 한 것 같습니다. 와, 땅콩 진짜 잘했어요. 요거는 수수고요. 요거는 또 쪽파랍니다. 와, 우리 언니네 이런 거 참 잘해네요. 오늘 언니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 일 끝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요거는 또 들깨고요. 들깨도 어떻게나 잘 냈니? 들깨는 한 마리에 6만원씩이라고 그럽니다. 깨끗이 일러가지고 싹 일러가지고 요렇게 들깨를 넣는 건데요. 엄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요게 또 뭐냐 하면은 요거는 비밀. 요거는 내가 가져갈 거고요. 비밀이랍니다. 요게 잠시 사진을 찍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항아리에다가 요렇게 미나리도 요렇게 몇 번을 잘라줬는데 요렇게 쑥쑥쑥쑥. 그리고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라 그런지 국화가 쫙, 국화꽃이 쫙 이렇게 폈습니다. 와, 우리 언니네 집 엄청 좋다. 와, 엄청도 예뻐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국화를 했는데 가을이라고 가을 그러면서 국화가 완전 들국화도 있고 소국이로 완전 들국화도 이렇게. 와, 언니네 집 완전 대박입니다. 형부 저 사진 잘 찍어요? 잘 찍고 있어요. 형부, 이 동네는 복 받은 동네인 것 같아요. 동네에 앰프도 다 해줘요? 집집이요? 집집이요? 다 앰프 시조를 해준다고요? 네, 그거는 이게 언니가 잘 알아요. 란타나? 란타나 꽃이랍니다. 이게요, 이제 칠변화라고 그리는 꽃인데요. 칠변화, 이거 색상이요. 이렇게 엄청 예쁘죠? 엄청 예쁘죠? 여기가요, 요게 란타나. 이게 란타나가요, 좋은 점이요. 6월달서부터 꽃 피기 시작했었는데요. 계속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보통 6월에서 9월까지 핀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월인데도요. 예쁘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요쪽에 란타나가 쫙 피어 있어요. 요쪽에 란타나 봐보세요. 하우스 앞에 란타나가 이렇게. 하우스에 창께 이제 여기에 모종 씨앗을 뿌리는 곳인데요. 이제 벼씨 뿌릴 때도 아니다. 고추 모종 씨앗 뿌릴 때도 여기서 하고 그거 끝나면은 참깨를 심었다가 참깨를 타작하고 나면은 여기에 또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무도 엄청 잘 자라고요. 여기가 우리 언니네 집, 형부네 집이랍니다. 란타나 꽃 좀 보세요. 하우스 앞뒤로다가 쫙 예쁘게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마을회관이 있고요. 요게 마을회관이에요. 그리고 감이 주렁주렁주렁 열리고요. 형부 저 설명 잘해요? 엄청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저 감나무에는요 단감이 주렁주렁주렁 열렸고요. 와, 오엽성서부터 여기 나무들이 엄청 예뻐요. 와, 진짜로 예뻐요. 예쁜. 그리고 별의별 농기가 다 있어요. 저 진짜 설명 잘해줘, 형부. 별의별 농기가 다 있어요. 형부, 시골 생활, 이거 여기서 있은 지 몇 년대요? 70년대 보나요? 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에 또 이렇게, 쪽파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와, 우리 언니 이런 거 참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쫙 해갖고. 와, 언니, 내가 영상 찍고 있어요. 언니네 집 예쁘다고. 문 잠그세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우리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세요.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작두콩 주렁주렁 날리고. 란타나 꽃 보면서 이제 차 타고 점심 먹으러 떠납니다. 슝! 엄청 이쁘죠?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감도 구경하면서. 와,
진짜로 예뻐요. 이상은 우리 언니네 집에서 사진을 찍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 대본감이요. 저기 예, 주렁주렁주렁 열려있어요. 와, 작두콩이 이런 거 타고 올라갔는데요. 작두콩. 와, 예쁘다. 나 형부 영상 잘 찍어요. 그러니까 잘 찍는다고 그래서. 언니 고맙습니다. 지금 차 타러 가면서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